우리가 이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는 여기다 딱 카운터를 하고 이렇게 잡아서 뒤꿈치에다 두 개를 걸고 앞 이게 뒤꿈치에다가 이게 두 개를 걸고 바닥에다 두 개를 걸고 앞쪽에 대한 엄지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.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끄덕끄덕끄덕 하다 보면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아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2mm 정도 3mm 정도 이렇게 엔테리어 드로우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예,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뒤에 두 개 잡고 두 개 뒤에 잡고 두 개 바닥 걸치고 엄지 잡은 다음에 카운트하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앞으로가 아니라 약간 엔테리어가 아니라 약간 디지털로 이렇게 그래서 밀었다 당겼다 했을 때 그 느낌 이게 한 2mm 빠지나 3mm 빠지나 어떤 분들이 아 진짜로 1cm씩 쭉쭉쭉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초음파로 이제 원래는 그 검사는 이렇게 탁 이제 환자가 약간 발을 인터노테이션하고 힘을 쭉 빼신 상태에서 초음파를 딱 갖다 대면 전거비인 데는 스트레이트 해야 돼요. 근데 딱 갖다 댔는데 웨이브가 져 있다. 그럼 일단 그거는 일롱게이션 된 거야.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뺐을 때 되면은 스트레이트하게 아주 이쁘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때 정상 측에서도 이렇게 뉴트럴을 하면 웨이브가 져면서 루즈가 돼요. 그래서 마치 이 상태에서 뉴트럴 포지션이 되면 이거 전거비인 데가 일롱게이션 됐나?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.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힘 빼진 상태. 양쪽이 똑같은 포지션에서. 그리고 종비인 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종비인 데는 항상 그 라테랄 말랄라 외가 쪽 인서션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얼마나 타이트한가를 이제 건축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. 딱 된 다음에 얘를 잡고 인버전 뉴트럴 인버전 뉴트럴 한다면 초음파상에서 타이트하게 됐다가 약간 루즈하게 됐다가 타이트하게 됐다가 약간 루즈할 때 그게 보여요. 그러면서 필레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럽처가 됐었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거를 환측과 건축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인버전 뉴트럴 이번에는 이 그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대고 초음파를 대고 엔테리어 드로트 테스트 하듯이 이 뒤꿈치 이렇게 볼까? 이게 뒤꿈치 두 개 바닥 두 개 이번에는 여기 아니라 얘를 대는 거예요. 얘를 앵클의 프록시마를 그 다음에 땡기는 겁니다. 이렇게 땡겨 얘는 카운터를 하고 뒤꿈치는 땡겨 그래서 땡겨 해서 건축하고 환측이 탈루스가 엔테리어로 얼마나 빠지는지 그것도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포지션 다시 한번 발가락 손가락 두 개 뒤 손가락 두 개 발바닥 그리고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앵클의 프록시말 그래서 얘는 밀고 얘는 땡기고 얘는 밀고 그래서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면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초음파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섬세하게 빠지는지 그리고 환측도 마찬가지로 ATFL은 약간 힘 빼져서 이 자세에서 대고 초음파로 병변 확인하고 마찬가지 손가락 두 개 뒤 손가락 두 개 발바닥 엄지 손가락은 앵클 조인트에 프록시말해서 얘는 밀고 얘는 땡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건축 대비 환측이 탈루스가 엔테리어로 얼마나 빠지는지 초음파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ATFL을 보고 CFL도 여기다 딱 대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인버전에서 확인하고 뉴트럴에서 확인하고 인버전에서 하고 뉴트럴에서 확인하면 건축 대비 환측이 CFL이 양상과 웨이브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고서나 이제 파열이라든가 일롱게이션을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환자분은 초음파상에서 대개는 피블라 인서전에 ATFL 전거비인데가 접촉이 되는데 이 환자분은 탈라 넥바디 정션 탈라 인서전 부위에서